안녕하세요, 강성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우리 신체적인 질병이랑 이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소위 말해서 통합의학 또는 심신통합의학에서는 이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몸의 병이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의 변화가 몸의 상태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먹는 약을 진짜 약이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맹물,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고 먹었을 때 실제로 완전히 진짜 약만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생리적 작용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증상이 개선되거나 질병이 호전되는 그런 현상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생리적인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플라세보 효과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이 플라세보 효과는 사실 뇌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서 먹는 그 약에 있어서는 사실 뇌에서도 소위 말해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즉 내 신체에서 스스로 분비하는 몰핀과 비슷한 강력한 진통효과를 내는 물질을 통해서 진통을 억제하거나 증상 개선하는 효과들도 증명이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는 노세보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세보 효과는 뭐냐면은 이제 왜 소위 말해서 그 마지막 입세 같은 그런 이제 소설에서처럼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불안감과 부정적인 믿음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약을 처방을 해서 진짜 약을 주입을 하더라도 그게 화학적 작용을 통해 가지고 나타날 만한 효과를 그 부정적 감정이 상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치료 자체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는 그만큼 호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플라세보나 노세보 효과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치료에 대한 내 이만한 마음가짐 또 내 질병에 대한 나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점이 내 몸의 호전 정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혼부부가 오랫동안 아이가 잘 생기질 않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인공 임신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임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 이제 포기하고 그냥 둘이서 편안하게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친 몸도 좀 달랠 겸 조금 시골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들어앉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제 제가 원래 가정학과 전문이지만 여러 가지 동서양의 한의학, 뭐 전통의학, 대체의학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이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사실 그 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 나의 감정 또 나의 존재 상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현대학적으로는 항상 보면은 표준화된 그런 지식을 다뤄요. 평균과 표준. 근데 간혹 그 평균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질병 상태에서는 그렇게 막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이제 한순간에 막 그 공포감과 부정적인 그런 감정,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과 비극적인 그런 비탄을 통해 가지고 더 빠르게 꺾여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잘 이제 대처해 나가면서 이제 이 양극단에 저 끝단에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이처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떤 삶의 희망을 찾느냐, 어떤 삶의 비전을 그리느냐 이러한 것들이 내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다 의학적 원리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심신요법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심상요법, imaginary therapy라고 이제 명명하기도 하는 그런 심상요법들이 있는데요. 내가 내 면역세포가 이렇게 이제 암세포를 이렇게 이제 포획하고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이제 상상을 하는 것. 그러면은 사실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되었을 때, 계속 반복되었을 때, 그랬을 때 생각의 파장이 자꾸 모이고 이것이 산란된 빛이 아니라 레이저같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더 리얼리스틱하게 심상화를 하고 시각화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내 몸에서 이제 반응하는 것들 자꾸 증폭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생각을 컨트롤을 해서 이제 질병 극복하는 그런 이제 요법들을 심상요법이라고 하고요. 또 구체적인 사례로는 실제로 이제 그 책도 쓴 저자인데 이제 뭐 우리말로는 이제 당신이 플라세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 제목으로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치를 전문으로 하는 카이로프랙틱 닥터였는데 이분이 또 스포츠 광이었어요.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하다가 이제 사이클을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 척추의 여러 마디가 이제 분쇄 골절이 됩니다. 의사와 이거를 수술을 해도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내가 이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과연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가? 의학적으로는 확률상 높지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며칠간은 이제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가 평소에 자기가 공부하고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이런 심신의학이라든지 생각의 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나름 연구하고 또 자기 진료에 적용을 했었던 이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 몸에다가 스스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져있는 자기 엑스레이를 보고서 다시 건강한 자기 뼈로 재건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심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분은 침상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와 같은 탁월한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재활치료가 걸렸지만 결국은 이분은 수술을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된 자연치유를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제가 왼쪽 어깨가 아파요. 생각만 하면 낫게 될까요? 우리 몸도 사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 사지, 이제 팔다리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잘못된 자세, 삐딱한 자세 그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 그것을 이제 중력을 통해서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내 몸은 어디가 삐뚤해지면 그걸 다시 바로잡는 그런 보상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걸 내가 수용하고 이완을 하면은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은 내가 언밸런스한 내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꼿꼿하고 바른 자세로 있는데 이제 바른 자세를 내가 스스로 상상을 하고 자꾸 이제 의식하고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은 무의식적으로도 내가 바른 자세를 이제 유지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몸이 바르게 되면서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거를 이제 내가 바르게 회복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아주 나쁜 자세를 맨날 이렇게 삐딱하게 또 거북목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만 해가지고 이거 통증이 낫는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염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좀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실험을 한 가지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그 대상자는 사실은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 대상자들을 이제 두 군으로 나눴어요. 그냥 랜덤하게. 그래서 한쪽 그룹에는 이제 입원해 있는 에이즈 환자 대상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대조군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병원 치료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뭔가 어떤 이제 타인으로부터 이타적인 그런 이제 회복의 염원을 받았던 이 그룹은 병원의 재원일수도 짧아지는 거예요. 재원일수가 짧아진다는 건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퇴원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그 메커니즘을 사실은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뭐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뭔가 직접 대면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소위 말해서 그 뜻을 합치고 뭐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축구 경기 막 월드컵에서 막 이제 응원하는 그 응원의 열기 또 그것이 이제 선수들에게 막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때는 심지어 압박감을 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임파워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염원하고 뜻을 모으고 그것이 점점 그 생각의 힘, 그 마음의 힘이 커지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나 부정적인 쪽으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오늘은 질병을 극복하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